중궁이 위 계시제라. 이 중궁이라는 사람도 참 인물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중궁이 계시의 제가 되었다. 이 계시라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무슨 파, 옛날로 말하면 동교동파, 무슨 파할때 그런 파의 우두머리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 우두머리 밑에서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시 밑에서 총괄하는 그런 총책을 중궁이 맡게 되었다. 그다음 이게 그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한대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발 선유사요 사소과하며 거현재니라. 어찌 보면 요세 말씀이 정치의 다라고 할수 있어요. 선유사. 이 말은 뭐냐면 유사는 맡은 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각자 그 능력에 맞춰서 일을 줬잖아요. 그럼 그일 맡은 사람한테 그 일을 하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총재가 할 일이지요. 안 그러면 총재가 세세한 일을 다 하다 보면은 총재예요. 자기가 꼭 밑에 바닥인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총재 입장에서는 이 첫째 인선을 잘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선유사입니다. 유사를 앞세우고 그 말이죠. 사소과하며 작은 잘못은 사. 사는 이게 용서해 주는 거지요. 아직 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본보기로 처형을 했고 처벌을 하지만 세세한 잘못을 한 것은 어느 땐 덮어두기도 해야 이 총재 역할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거현재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지요.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써야 될지니라.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재자는 재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볼수 있겠죠. 유사는 중직이라 유사라는 것은 많은 직분이다. 많은 직책들이다 이거죠. 재겸 중직이나 이 총재, 태재가 총재가 중직 많은 직분, 직책들을 다 겸하지만 그죠? 다 관장하지만 그러나 사필 선지어피 이후에 고기 성공 즉 기플로이 사필거이라. 그러나 일은 반드시 그 사람들, 저 사람, 저 피자니까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먼저 한 다음에, 지금 말하면 담당자들이 먼저 그 담당한 일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고기 성공 즉, 이 총재가 할 일은 그일 맡긴 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성공 여부를 고 살피게 된다면, 기플로이 총재 입장에서 자신은 수그럽지 않으면서도 사필거이라. 일은 다 필자지요? 일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실 일은 바로 뭡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뽑아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대로 일을 맡긴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 결재권자가 할 일이지, 그죠? 과는 실오라. 이 소과할 때 과자지요? 이게 이제 진할 과자도 쓰이기도 하고 과실 과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과실 잘못 그런 뜻이죠. 과는 실오야라 실수로 한 잘못이다 해가죠. 소과는 이게 본의로 잘못한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의도를 가지고 한 잘못은 아무리 작더라도 용서할 수 없고 성경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정말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처형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부터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뒤집어 씌우고 둔갑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되고 법조문이 복잡해지는 거지요. 소송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라는 것은 실수로 잘못한 거죠. 대자는 어사에 혹 유소해하니 큰 잘못은 그 말이에요. 큰 것은 일에 있어서 혹 해로운 바가 있으니 부득불징이요. 부득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소자는 사지 즉 형불남이 인심이 여리라.
작은 것은 용서해 주게 되면 형벌이 넘치지 않고 형벌을 남용하지 않고 인심이 어리라. 사람들 마음이 기뻐해 줄 것이다. 이게 왈 바로 뭐냐면 운전 저기 하다가 신호등 어긴 거 다 용서해 주는 게 이제 대사면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소자사지지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면허증 다시 찾았어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지요. 현은 유덕자요. 아까 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기 해석을 했는데요. 이 현은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현이라고 했고 재는 유능자니 능력 있는 사람이니 거의 용지 즉 그 사람들을 다 들어서 쓰게 되면 유사하게 듣기니 그죠? 맡은 바 관원이 다 적재적소에 써야 될 그 사람들을 얻게 되면서 그죠? 정익 수이라 정치가 더욱더 닦아질 것이다. 즉 정치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착착착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합니까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로 한 거예요. 왈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언자는 어찌 언자지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현명한 이와 재주인 이를 알아서 들어서 씁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 말에 왈 거 이 소지면 이소 불지를 인기사저와 답변은 간단하지요? 거 이 소지 너희 자예요. 내가 아는 바를 들어서 쓰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자네가 아는 사람 좀 추천하고 자네가 좀 뽑아 쓰게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뽑고 그 사람이 뽑고 이 마스터의 마인드에 맞춰서 이 마스터가 우두머리가 올바른 사람을 들어서 썼다면 그 사람의 눈에도 올바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윗사람이 옳은 사람을 들어 쓰고 재주 있는 사람 들어 쓰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또 뽑을 거니까 자네가 확실히 아는 그 현재를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쓴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놔두질 않을 거다 이거죠.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훌륭해 해서 다 뽑았을 거다. 중궁이 여, 무이, 진지, 일시지, 현재고로 중궁이 여자는 생각할 여자예요. 중궁이 생각하기를 무이, 진지, 일시지, 현재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 현명한 이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공자, 코지, 이차라 공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다 이거죠. 논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을 내가 지금 공자님께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공자님이 답변한 것을 바로 내가 질문한 그 답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곁에서 답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진짜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논어를 읽는 최고의 방법은 제자들의 질문을 자신이 질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자님이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질문에 답변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아주 이 말이 친절할 거예요. 가슴에 닿을 거예요. 정자왈 인 각 친기친년후에 정자 말씀에 사람들이 각각 그 친한 일을 친하게 여긴 다음에 부독 친기친이라 혼자 그 친한 일만을 친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사람 사람마다 다 친한 일을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면 또 그 사람도 옆에 사람 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현명한 일을 들어서 쓰면 그 사람 또 눈에도 또 현명한 사람이 보일 거다 그런 말을 설명한 거죠. 중궁이 말 언지 현재의 거지오한데 중궁이 묻기를 어떻게 현재를 알아서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자왈 거의 소지면 이소불지를 인기사저와 하시니 그대가 아는 바에 그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게 되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거기 사자는
본래 집사자지요. 집사자인데 이럴 때는 버릴 사자입니다. 놓을 사자로 쓰이는 거예요. 옆에 제방변이 붙어 있는 글자와 같은 걸로 쓰이는 거고요. 끝에 있는 저자는 이게 여러 제자지요. 제군들 할 땐 제자인데 이럴 때 끝에 붙을 때는 어조사 저자로 읽습니다. 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변견 충궁녀 성인 용심지 대소라. 이 자리에서 중궁과 공자님께서 쓰시는 용심, 마음 씀씀이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공자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들어쓰는 방법을 가지고 말하고 중궁은 자기가 쓰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국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보는 각도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추 차의적 이 의리를 미루어 나간다면 일심 가히 흥방과 한 마음이 즉 한 사람이 먹고 있는 그 마음이 가히 흥방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보이시지요? 예. 통치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총리를 어떤 사람 뽑게 되고 그죠?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잖아요. 내각이 구성되면 내각의 장 수장들이 그 밑에 장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 그런 사람들 뽑을 거니까 일심흥방이라는 말이 거기서 있는 거죠. 일심 가히 상방이 한 사람이 먹고 있는 그 마음이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지제 공사지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적으로 마음을 먹느냐 사사로이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더라 이거죠. 근데 거기 넘기기 전에 5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쌍봉요시왈 한 대가 있지요. 거기 그 다음 줄 동그라미 바로 옆에 보면 중궁 이렇게 써있지요. 예. 중궁은 이 자기 총명으로 위 총명으로 중궁은 자기의 총명한 것으로 최고의 그 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뭐 더 이상 볼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 언지 현재지 문이에요. 어떻게 현재한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성인즉 그 밑에 보시면 성인즉 이 천하지 이목으로 위 이목고로 저 요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꺼집어낸 거거든요. 성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천하의 이목으로서 이목을 삼는 거예요. 이 중궁은 자신의 총명으로 총명을 삼은 거고 차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바로 이게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맹자는 이런 구절에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나라의 군주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려면 온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로 자신의 눈과 귀를 삼으면 공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사로이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만인이 다 보고 있는데 만인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성인의 마음 씀씀이의 크고 작음 아까 그랬잖아요. 성인과 중궁의 마음 씀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볼 때 중궁은 자신의 총명으로 총명이라고 여겼고 성인 공자님께서는 천하의 이목으로 이목으로 여기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범씨왈 불선유사즉 군행신직의요. 이 유사는 아까 직분에 맡겨진 그 각 부서의 장차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맞는 일들을 다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군행신직이에요. 임금이 신하의 직분, 신하의 일들을 하고 있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그 CEO 교육 그런 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CEO라는 게 마스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회장님들 이런 분들 교육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절대 듣지 못하는 건데 오늘 요 자리는 그 CEO 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자리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그 총수가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은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사람이 결제 하루에 도장 하나씩만 찍는데 그 사람 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CEO의 역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루에 도장 몇개 찍고서 돈 얼마 받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이 범씨가 요약을 참 잘했지요. 불사 속아 즉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하모전해요. 아래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하도 많이 걸려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운전하고 다닐 때 신호등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있어요? 그거 어기는 대로 전부 용서하고 처벌한다고 우리나라에 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불거 현재 즉 팩직패예요.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지 못하면 백직, 모든 그 관직들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실차 3자면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불가이위 캐시제요. 이세 가지를 제대로 못한다면 캐시, 아까 그랬죠? 어느 한 지방의 당수인데, 당수의 총재 역할도 못하거든 하물며 천하의 총재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인의 말씀은 가까이 말씀하셔도 먼 데까지 미치고 얕게 말씀하셔도 깊고 높게 다 두루두루 통한다는 말씀.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2장입니다. 중궁이 위에 계시제라 문정한대 제발선 유사요 사소가며 거현제니라 유사는 중지겨라 재겸 중지기나 연이나 사필 선지여 피후에 고기 성공즉 기풀로이 사필 거의람 관은 시로야라 대자는 어사에 혹유소해하니 부득불징이요 소자는 사지즉 형풀남이 인심이 열으이라 현은 유덕자요 재는 유능자니 거의 용지즉 유사이케 특히니 정익수이람 말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말 거의 소지면 이소불지를 인기 사처함 중궁이 려무이 진지 일시지 현재구로 공자구지 이차람 정자왈 인각친 기친 연후에 부독친 기친이라 중궁이 말 언지 현재의 거지요한데 제발 거의 소지면 이소불지를 인기사처하시니 변견 중궁 여성인 용심지 대수람
주차의적 일심가이 흥방과 일심가이 상방이 지제 공사지간이람. 범시왈 불선 유사즉 군행신지의요. 불사소거즉 하무천인의요. 불거현재즉 백직패의람. 실차 삼자면 불가이위에 계시 제어든 황천하호와.